진짜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아 그럼 저 태워갈래요. 아 전 그럼 그다음 내가 갈게요. 아 진짜 너무 오래요. 안녕하세요. 이승우 선수와 방을 쓰고 있는 렌즈세이커스 주장을 맡게 된 이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전히 막내인 이승우라고 합니다. 각오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워렌 버핏과 저 일개 개미와의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매가 누가 하신 조회가 됐어요? 가격이 상관이 없잖아. 신기비가 없는 조회. 뭐야? 팔을 안쪽으로 구르니까. 나 따랐어. 사실 지금 전자 종목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이 가장 이재도 선수와 비슷한 주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도 전자 일단 매수했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아, 나도 5만 원 벌고 너도 5만 원 벌 거야? 그러네. 이게 진지하거든요 지금. 혹시 여기에 소환된 2차를 보다는 사실 이제 제도 전자는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제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제도 전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야 돼. 지금 이재도가 지금 고점이란 말이야. 연봉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이게 팔 때야 제도 전자를. 오케이. 남들이 팔 때 난 산다. 역시 승자의 링크 플러스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희재이 노트 하나 사겠습니다. 야 거기는 지금 점수로 상패인데 지금 상패 종목을 지금 모르는 거지 형. 저는 희재이 노트 추가 매수. 아 추가 매수. 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결과로 보시죠. 결과로 사고팔고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치고 빠지고 어? 네 보여주시죠. 계산해주세요. 에라이씨 모르는 거잖아 2차 결과에서. 2차 그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뭐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1차 거 보여. 야 넌 바보 웃잖아. 이 주가 흐름을 지켜야 된다. 지금 제도 전자 한 번 더 빠질 때가 됐어 지금. 아 이게 맞나? 상품 생활건강과 링크 플러스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재이 노텍과 상품 생활건강. 야 저거 초기쓰면 희재이 노텍 상태라고. 아 어? 반등 반등. 야. 고점으로 가는 거죠?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지. 결과 보여주시죠. 이 제도 진짜 또 빠지는구나. 아, 링크 플러스가 짜질 분량이 없네. 그니까 한번 받아칠 줄 알았는데 나 나락 갔는데?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지금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제도 전자하고 희재 이노트 분명 오를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오른다. 아니 두 개 다 안 오를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오를 것 같은데 누구를 선택하냐. 상코는 1차에서 3만 올라가지고 더 이상 오를 민코 플러스가 이게 나락일지 대박일지. 민코 플러스가 저렇게 오르는 거 봐서는 내가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소리야. 그치. 지금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4차에서 잭팟이 터지나요? 4차 매수 하겠습니다. 저는 희재 이노트. 결과 보여주시죠.
역시 예상대로. 아이씨, 까비다. 어, 너 CJ 이모텍 샀네. 사긴 샀네. 저 5만 5천 원이네요. 이거 토탈로는? 뭐, 예상된 결과. 아... 믿는 덕에 발등을 지켜버렸네. 좋아한 말 해주시죠. 아, 네가 안 되는 이유. 어, 월급으로만은 어, 부자가 될 수 없다, 몰라? 어?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여러분, 투자하세요. 왜 자꾸 믿는 덕에 발등을 지켰네. 진짜 너무 믿었어. 다행이다, 아직. 아, 우리 아니 팀 스무 팀 해가지고. 오케이. 아, 한 명씩 고르면 되나요? 네. 드리부터요? 아니면 빼고 불러주세요. 네, 준일이 어차피 안 뽑을 거라가지고. 어차피 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부터 고르면 되나요? 어, 그래도 저희 팀의 어, 좀 브레인인 한 PD, 한상현 선수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민쿠 플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민수? 민수 왜 뽑는 거야? 어, 뭐 존중해 주셔야죠. 어, 그 다음으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팀의 그 제갈량이라고 생각하는 그 걔 이름 뭐냐? 그 안경팀의 그 이름 뭐지? 김한현 선수. 아, 이름이 갑자기 하냐 미안하다. 김한현 선수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럼 제도전자 메이버 하겠습니다. 노잼들만 일부러 모으는 거야? 아, 진짜. 어? 보면 알아요, 보면. 다음은, 아, 이 팀이 좀 생각만 해도, 이 팀에도 이름 좀 얘기해봐. 아,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사전조사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주장으로서 그런 건 덕목을 보여줘. 아, 진짜. 아, 늙어서 모른다? 야, 원래. 경력 감퇴? 35쯤 되면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희재. 어허. 희재 말고 또 누가 있죠? 종호. 종호. 종호, 강진, 원상. 원상이? 인태, 인덕. 아, 인태는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인태는 안 되고 윤원산 선수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희재 이노텍을 선택하겠습니다. 미련을 못 버렸어야지. 다음 저는 어, 박정현 선수. 정현이가 재밌어가지고 정현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남은 게 인덕, 인태, 광진, 종호, 어, 이광진 선수. 그래도 저희 팀은 또 비주얼을 또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 이광진 선수로. 저희 팀 좀 비주얼이 약하다. 저는 그럼 인태 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하고 종호잖아. 네. 그러면 저는 정인덕 선수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드 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쓸지 한 장밖에 없나요? 단 한 장? 제가 게임을 이겼으니까는 저만 트레이드 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트레이드 권은 권위선수. 그렇죠. 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그럼 게임을 줬으니까. 아, 게임을 저가지고 먼저 선택했잖아요. 아니 왜 이거 도박해서 그거 내가 찍어가지고 이긴 건데 뭐 머리 쓰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니죠. 아니 운빨을 왜 이렇게 혜택을 두 개나 줘요? 예, 네, 그러면 제가 트레이드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네. 5라운드, 6라운드 가서 트레이드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아, 이거 봐봐. 이거 접어가죠. 네, 트레이드를 아, 그럼 왜 뽑느냐. 이거 진짜 이건 아니 트레이드를 아, 저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죠. 일단 그 정인덕 선수와 아니 그래도 아,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저와 팀을 이끌어야 되는 네, 그 이재도 선수를 봐봐요. 밸런스 파괴잖아 이거.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아, 전 저 태워갈래요. 네, 정인덕 선수하고 이재도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아, 전 그럼 부담 내가 갈게요. 저 내가 갈게요. 야, 팔아. 야, 뭐 오리온스야? 아니 아, 그래 이제도 가자. 트레이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저도 거부할 권리를 비스나 그러니까 비스 거기서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게임을 이해를 못했네. 아, 이해가 아니라 이거 억울한 거잖아. 이거는 이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스나 단가로 제가 맞추겠다. 아, 저한테 선택권을 달라. 알았어. 그럼 너희 팀에 그러면 트레이드 불과 선수 한 명 찍어. 아, 보상 선수 걸어라. 보호 선수 한 명. 보호 선수 두 명 걸어야 돼. 두 명. 그거는 관희 선수가 이겼으니까 선택해보세요. 두 명? 한 명. 아, 두 명을 해야 돼 형. 아, 두 명 해. 누구? 선민수 이재도? 아, 근데 맞아. 이거 너무 아 이게 너무 뻔해. 두 명 걸어놓으면 나머지 몇 명을 가져갈 거 같고 얘는 눈에 보이잖아요. 뭘 해도 져요. 이게 좀 수준이 맞는 선수들과 게임을 붙여야 이게 생각이 되는데 또 이게 수준 탓. 이게 지금 게임도 안 돼. 이건 진짜 룰 탓이라니까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 반대로 입장하고 내가 이겼어. 아니 그 두 명 묶으라고 빨리. 누구 묶을 거야? 묶어 빨리. 네, 그때 1지망 2지망을 해야지. 서민수 이제도? 야, 그럼 내가 또 데려올 사람 없어. 아니야 그냥 할게. 게임하다가 네, 게임하다가 한번 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100% 만족하고요. 비주얼이나 브레인이나 뭐 모든 면에서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승우 선수가 팀장인 만큼 팀을 좀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결과로 보여줘. 결과로 끝에는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게임도 볼게요. 안녕. 안녕. 아, 진짜 너무 오래요. 아니, 왜? 어, 너무 운빨 게임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봐봐, 이게 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제가 이겼어봐요. 그럼 이제 관영이라고 안 했을까? 관영이라고 안 했을까? 진리가 없거든. 봐봐, 이게 얼마나 이런 그림이,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을 바꿀 때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 게임으로 보여준다 했으니까. 게임으로 다 이기면 되지. 제발 몸쓰는 거지, 막 레슬링 아니면 그, 계급장 대고 싸우고 있잖아. 혹시? UFC. UFC? 알겠습니다.